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균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포켓몬 레츠고를 하면은 이제 몬스터볼 플러스가 있잖아요. 몬스터볼 플러스에 제가 약한달 전쯤에 뮤츠를 넣어두고선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댕기다 보니까 제가 출퇴근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진짜 거의 출퇴근으로 맨날 1시간 반씩 합치면 한 3시간? 3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근무도 막 1시간 반씩 외근 나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걸어 다닌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 겁니다. 그래 놓고서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뮤츠를 까먹고 있었던 거지. 우리 뮤츠 조그마한 볼 안에서 제 소리 들려드릴까요? 몬스터볼 옆에 있는데. 아이고, 이 친구가 지금 아마 허리도 엄청 구부정할 거야. 지금 이볼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허리도 피게 해주고, 과연 아이템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이 가져다 주는지 어쩐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켓몬과 외출한다. 몬스터볼 플러스의 버튼을 눌러서 연결해 주십시오. 뿅. 됐다. 스틱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자, 과연 솔직히 거의 한 달을 데리고 댕겼는데 레벨 100은 되지 않았을까? 돌아와라. 뮤츠와 최고로 즐겁게 외출했다.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러운데? 강형욱을 21번이나 부르고 놀았다 16번, 부름에 응답했다. 내가 바빴으니까. 아니, 레벨 2 올랐는데? 72였으니까 처음에? 아하. 그럼 뭐 가져온 아이템이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이상한 사탕 3개, 뮤츠의 사탕 8개, 하트빈을 하나. 아니, 나 진짜 거의 한달 동안 잘 만보기처럼 들고 댕겼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봤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들고 댕긴다고 해서 레벨업을 기대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상한 사탕 3개. 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뮤츠의 사탕 나오고 이런 건 괜찮네. 근데 한달 동안 8개는 좀, 그래, 너무 창렬하다. 좀 많이 주지. 아무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몬스터볼 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었다면은 좋아요랑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뭘더 주네요?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